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천년 역사상 요즘 준대잖아 요즘 <laughs> 어?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만 4천원 5만원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 9만 4천원 9만 5천원이 지금 내년 7월 달부터는 20만원 준대는 거예요 물론 100%다 주면 좋은지만 아,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다는거 20만 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 딸이 20만 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 되길 바라? 나라가 잘 되길 바래 저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어 으면은요 여러분들 65세 넘은 분들, 30만원, 50만원, 60만원 다 넘어가요. 용돈.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융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생태마을에 음, 주창덕 씨라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그 한경북도에서 살다가 지금 55인가 이쯤 나이가 됐는데 북의 얘기를 들어주면요. 우리 직원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쌀 구경한 적 없대요. 밀가루도 구경한 적 없대요. 제가 제일 조, 놀라운 건 뭐냐면, 은 북한 사람들 밀가루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밀가루는 어디, 1년에 두번나온대데두 번. 그리고 강냉이 죽만 먹고 산대요. 그럼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그건뭐 농약을 쳐야지 뭐 맛이 이상할 거 아니야. 농약 칠 돈이 있어야지 농약을 칠거 아니에요. 농약, 그러니까 안진뱅이 아마 밀 보리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제비 먹으면 그렇게 맛있되는 거예요. 근데 그1 년에 딱두번 먹는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강냉이 중을 먹는다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우리 이제 생태 마을에서 이제 가지 튀김을 하면은 우리는 가지 튀김을 밀가루 살짝 묻혀갖고 튀지기잖아요. 그래고 그걸 나가면요, 그 가지를 들고 주방을 들어가요. 그 탈북자가 주방장한테 따져요. 밀가루 요것 밖에 왜안 묻히느냐고. <laughs> 내가 밀가루 먹고 싶어서 북에서 넘어왔는데 왜 밀가루를 요거 조금 밖에 안 묻히느냐고.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북한은요. 수도 없이 굶어 죽고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고 하는데. 에? 그냥 여기만 뭐, 대통령이라는 그 수령 우리가 또 우리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 아바이 김정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 뭐가 있냐면 국민들 다 굶어 중에 뭐가 위대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다니 여자 아이가 당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비련은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이제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우리들니뭐네 개라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대라. 그뒤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시골까지 쫙간 거예요.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 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탁 이렇게 노래를 쫙. 냥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안 짓고 살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는 한죄안 짓고 살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죄질것 같아요? 안질것 같아요? 저도 져요 저도 져요 제가 어,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로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 가 끝나면은 대미사 한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를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한 번씩 잡아주려고 그, 참, 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인사를,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 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자,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 성사에 머리를 찢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laughs>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살라네요. 예. 예. 이쁜 예.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비치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예.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질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아,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이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 참여에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 그러면은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때 우리가 너무 너무 슬퍼요 남편은 또술 먹고 바람 피고 때리고 폭력을 하면은 여러분도 그런 남편 정말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56년 동안 남편이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병이 누어 갖고 치료하자 그러는데도 또 그날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확 김에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나도안나도요 놔둬요,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금쪽같은 아들이 서울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통 온거예요 한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시 파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내 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벌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시커 뚜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뚜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 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 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 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 라고 밤새 막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또 들어올 때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차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꼬리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죄 그렇게 죄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 신부님은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갖고 천당 지옥 연합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서 있는 거야. 어,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죽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 책을 대충 넘기는 거 대충 어, 대충 넘기더니 핸드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 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 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어,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어,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본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도장 지옥 도장을 딱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팔고 산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난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어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연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으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 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휘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면 몇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일곱 번 잘못해갖고 일곱 번다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때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뭐, 저기, 뭐,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 을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쫙 하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laughs> 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 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요 은뭐 여기 도시의 아부 막 빙글빙글 막 이상한 이발소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뭐 낮에도 마찬가지. 읍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두 개, 세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울 강의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 초만 늦게 출발해도요 빵빵빵빵 그래요. 이게 뭐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 하고 뭐. 그냥 설날 그냥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에 그냥 찾아온 자식들 다 죽이고 이게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던 어느 시장님의 시장님 시장님인데 열심히 우리 천주교 교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돈을 안, 받, 안 받았대요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 10달 갔다 왔대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추석 때 선물 꾸러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선물을 막다 보낸대요. 그럼 정말 사과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미처 못 보내고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뭐 업무 바쁘다 보면 다음날 뜯어보면 거기 안에 돈이 꽉 들어 있대요. 그래갖고 다시 돌려줘도 하루만 그게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꺼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면 올라가서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올라가면은요. 죄짓을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놔야 돼요. 빌게이츠, 워런 버핏 이두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 냈냐면 천억 달러를 만들어서 천억 달러. 빌게이츠는 육백억 달러를 내놓고 워런 버핏은 삼백억 달러를 빌게이츠한테 줬어요 자선 재단에.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잖아요. 삼백억 달러면, 참, 우리나라 전 대통령은 삼백억 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빌게이츠, 워런 버핏은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빌게이츠한테 줬어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빌게이츠가 훨씬 자선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갖고 30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게 내놓는 걸떼어나서안 떼어먹으면 다행일 텐데 이 세금으로 떼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은 하느님께서 많이 준 얘기는 많이 나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루가복음1 6장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 알죠? 부자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다못해 나자로 떨어지는 그그 그 저기 뭐야 부수륙이도 못 개가 나자로 종기 할 탔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 호강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똥에서물한 방울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이 나자로는 호강을 하는 거 당신은 부자인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출세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우냐면 죄에 가까운는거 그만큼 뭐가 많어? 책임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그 없는 게 속편한 게 있어.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들, 창녀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 천당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수서성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놔야죠. 요즘 저는 중국을 이렇게 보면요.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걱정돼요. 다섯 살짜리 아이 막 눈알 빼고 막 그렇죠. 50살짜리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도 눈알을 막 빼가고 참이 살아있는 사람들 눈알을 빼가요. 또 애들 한살두 살짜리 유괴해다가 유괴해다가 팔아먹는 이게 수두룩하다는 거야. 수두룩하다는 거야. 그거 팔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야. 그거 얼마 전에 잡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요.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국에서 올린 동영상 유튜브를 봤는데 길만 길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소매치기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때 잡았다고 그 할아버지를 길에서 때리는데 한 명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때리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남일을 관여하지 않는데 관여했다가는 더큰 화를 입어서 양심이 완전히 없는 거죠. 돈만 벌으면 뭐예요. 요즘 중국이 돈잘 버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 또 있잖아요. 일본. 일본도 똑같은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수 있느냐. 우리가 자그만 죄들이 커서 큰 죄가 되는데 그 자그만 죄, 우리가 큰 죄로 가는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덴마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어서 게으름은 늙어서 도족이 된다고 래요 게으른 사람이요. 다남 욕하고 비난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재미나게 노는데 내 정말 친한 형이 전화할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이씨, 왜 죽어? 좀만 기다리지. 아, 씨,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아, 왜 죽었어? 장례 미사가 언제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요일 날 수원 모전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라고 알아서리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길래 형 신부는 어, 형 경남형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 유일하게 대자가 한, 말, 한 명이 있는데 위암 말기 어때요 사기 근데 이제 신부인 대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그 신부님이 대부니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계속 왔대요 계속 왔는데 내일 가지 내일 가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대자 죽은 걸못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다가 그 소중한 대자 죽는 걸못본 거예요. 그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래서 형영국에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지? 조지 버나드 쇼 그랬더니 어,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극작가야.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94살에 죽었어. 94살에 94살에 죽었는데 94살에 죽으면서도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놓고 죽어서 아흔네 살에 죽으면서도 우물쭈물하다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하지 내일 하자하다가요 하지 소중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내일 할게 내일 할게 그러다가요 아무 일도 못 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해 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아고 그 똥도 그냥 며칠 그냥 예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으로 가는 거죠. 이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을 팔짱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 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아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줄라니까 콧물이 쭈루룩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닿은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대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어, 이게 뭔가 하고 구대기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아이, 구대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아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딘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냐면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우물쭈물 하다가 그러는 경우 참 많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큰 코닥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성당 나가, 성당 나가, 아, 나중에 나갈게. 내가 좀더 늙으면 나갈게, 늙으면 나갈게. 그러다가 성당 나가서 회개도 안 하고, 정말 하느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아요. 뭐, 그 저기 막 게으른 처녀나, 그 내일 가지, 내일 가지.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냥 시모님한테 병자성사도 못, 못 받고 죽는 사람이나 뭐 달라요. 탈릴게뭐 있어요? 우리 생태 마을에는... 이제 그 여름에 환경 피정을 해요. 전국에서 70개 성당이 와요. 그럼 애들이 한 3000명 정도 와요. 그럼 2월 달에 예약이 끝나요. 그럼 어떤 성당은 2월 달부터 계속 답사 와요. 답사 오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선생님, 신부님 뭐 선, 저기 뭐 수녀님들이 다와 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런 성당들은요. 와서 프로그램 잘하고 가요. 근데 어떤 성당은 답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프로그램 문의도 전화안해 6월달, 7월달 하기 전에 6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전국에 있는 성당에 다오라래하고 하루. 그래서 프로그램 다 답사식. 그것도 안 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왔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고. 그리고 그냥 2박 3일 동안 싸우고 하는 성당들도 있어요. 보면은. 하, 인생에 있어서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요. 항상. 보면은. 우리 생태마을에도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고추밭에 대좀한 대 100평 좀 전부 다 걷어놔. 어, 저녁에 와보면 안 걷어놨어. 그럼 왜안 걷어놨어?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랬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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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일을 시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잘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어요잘르면또 우린 대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다 취직을 해갖고 하잖아요. 집에 가갖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생태막을 망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막. <laughs> 예.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줬는데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고 술 먹고 때리고 이래갖고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왔을 때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뭘할 거다. 10년 후에 뭘할 거다. 20년 후에 뭘할 거다. 30년 후에 뭘할 거다. 이거 계획 서 있어야 돼, 안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 없는 분들 여기 지금. 지금 50에 은퇴해 갖고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50에 은퇴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대한민국도 다 편안한데 안 죽어요. 50이 넘어서 100살까지 안 죽는 거, 5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만 3,4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근데 돈 홀로 온건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내가 100살 이상 넘은 사람들 조사를 했을 때몇 명이냐면 2,400명이었어요. 2,400명. 3년 사이에 만 명이 늘은 거, 만 명. 안 죽고 만 명이, 탁! 3년 사이에 만 명이 늘은 거예요. 지금 90살서부터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 이 13만 4천 명. 그런데 80살서부터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이에요. 97만 명. 그런데 70살서부터 80살까지는 몇 명이에요? 270만 명, 273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의 몇 명이 613만 명, 613만. 근데 이분들이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안 죽고. 안 죽고 그대로 가는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 일이에요. 그래서 어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그럴 때그 부지런함이 쌓여서 나중에 누리는 행복이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다. 그럼 이게 참음 몹쓸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은 안 하면서 남잘 되는 꼴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 이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지. 왜 배가 아파요? 저는 아예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메나탄을 다 사요. 메나탄을. 그 얼마 전에도 7억 달러짜리 맨하탄 상징 건물을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하탄에 건물을 사는데 그렇게 대기업가도 사지만 뉴욕에 사는 중국 사람들 40명이 모여갖고요 40명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갖고 건물을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새 들어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뭐 베트남 사람들 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세를 전부 다 올려요. 그럼 세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교 어, 그런 지역을 그러, 그러잖아요. 차이나 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이나 타운. 중국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3,500만 명이 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냐면 2조 달러래, 2조 달러. 우리나라가 1년에 수출입 다 합쳐서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조 달러. 근데 얘네들 자본 2조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본토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 투자하고 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상권을 형성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건물을 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재정은 70% 말레이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다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잘못된 이런 나쁜 뿐이 우리들의 그뭐뭐 속담이라고를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사촌이 땅음을 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축하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남잘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좀 조금만 뜨면은 그사람 그냥 깎아내리가 바빠. 이래서는요, 이 세계 속에서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도 불행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이뭐 폴란드에서 사는 유대인, 러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딱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이민자 협회 회가 있어요. 갖고 그 사람을 아파트를 빌려주고 또 취직까지 다 시켜줘요. 그 사람이 일었을 때까지 잘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항에 딱 어리삐리하고 도착하면은 이거 그냥 그 갖고 싸들어온 돈다 등쳐먹기 바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백화점은 누가 다 쥐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화점에 입점을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받느냐 면 유대인, 이 저기 만 뭐, 유대인이 만드는 물건 먼저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돈은 누구한테 맡기냐 면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무슨 소송이 나오면 누구한테 맡겨? 유대인 변호사한테 맡겨요. 아프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 의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미국의 부의 한 50%를 유대인이 지고 있대요. 그 중에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래요. 철저하게 민족끼리 돕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기심이 없는 거죠 시기심이 우리 시기심이 너무 많아 이출애굽기 이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이게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다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갖고 건물 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네.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특출나지만은 이게 서로 축복해주는 게안 되는 거죠. 미국에 7대 영화사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대인이야. 6개가 파라마운트, MGM,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21세기 폭스. 이다 유대인 유대인이 만든 영화사예요. 할리우드의 모든 건 디즈니, 월트 디즈니만 미국 사람 거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도 CEO가 20년 동안 유,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건다 유대인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돈들, 배우도 유대인을 쓰고 무슨 시네류 작가도 유대인을 쓰고 감독도 유대인이고 영화 배급사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다 보내냐? 본토에 보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에서도 하다못해 주일학교 하나를 운영해도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시기심 때문에 깨져요.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왜 깨져? 전 총회장단하고 후 후임 총회장들하고 서로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깨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참 많아요. 하느님께서 양을 바친 아벨의 제물은 받으고 곡식을 바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무엘 이서에 이, 이 상권의 10, 18장 7절에 보면은 지금 PLO 이스라엘 맨날 테러하는 걸 PL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이야. 팔레스타인. 근데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 성서에는 필리스타인이라고써 있어. 필리스타인. 있었어요. 얘네들이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골리앗스한테 맨날 그냥 지고. 근데 다윗이 나와갖고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들을 다쳐 죽여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완전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런데 다윗이 싹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속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사울은 수천을 쳤고 다윗은 수만을 쳤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살짝 미쳐요. 뭐가 생겼냐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일라 그래. 끊임없이 죽일라 그래. 끊임없이 죽일라 그러고 하다못해 딸미가를다윗한테 줘요. 사위야, 사위. 그런데도 죽일라 그래요. 결국은 그 능력 있는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요. 사울 곁을 떠나니까 사울이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잖아요.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린 필리스테나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다 죽고 자기만 남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스로 자기 배, 가를, 배를 칼로 자기 자살해, 자살. 다윗을 그 능력 있는 다윗을 자기 옆에 왕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처음으로 통일한 왕으로서의 그 대단한 명성을 누렸을 거야. 근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모든 걸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교회 분열도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는, 하나를. 근데 성당에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입보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입보하는 교한 명만 입보하면 요 나머지 한 15명, 20명 다 적이 돼버려딱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누구 입보할 수도 없어.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야,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 사랑도.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 전서 1장 10절에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개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분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시기심으로 생긴 분열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요 평화로 울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에 모짜르트하고 살에르라 그랬잖아요. 리에르가 너무 모짜르트를 시기해 갖고 마지막에 모짜르트 막 계속 힘들게 작곡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모짜르트가 막해 갖고 모짜르트도 빨리 죽지만 살에르도 결국은 정신 분열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요. 남안 되게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만만큼 고통을 겪는 거. 친구가 성공하거나 사회에 승진하면 축하해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요. 남 시기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 부러워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야. 나는요 달리기를 정말로 못 해요. 정말로 초등학교 뛰면 꼴등이야. 막쭉 뛰어도 꼴등이야. 얼마나 이분들이 빠른지난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는. 참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음, 뭐옛날는 그림의 필요성을 별로 몰랐는데 아뭐 외국에 다니고 뭐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막뭐 얘네들이 막 고후 막 이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예술혼이 막 불타요. 그래 갖고 막 집에 와 갖고 막 도자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동창 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은 동창 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아, 난 내가 그린 건데, 한 7살 정도 애가 드... 아, 내 그림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명작이지, 보고 웃는 거 보면은, 그런데 수준은 조카가 그린 그림이냐? 난 그림을 참못 그려요. 또 나는 수학을 참 못해요. 중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지, 전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다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지, 수업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난 수학을 정말로 못했어요. 수학을. 근데 내가 맨날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지? 나는 왜 수학을 못하지?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리지? 맨날 이런다면 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런 걸못 가졌지만, 난 뭐가 좋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나는. 네.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 좋은 거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냐면 느 애들이 막 발표할 땐 다시 시끌 그시그래요 내가 일어나서 발표하면 다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확 들리나 봐요, 귀가. 그리고 제가 왜 목소리 좋은 줄 알았냐면 사복을 입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사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음식을 딱 시키면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성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잘 생겨서 키가커 뭐가 있어 딱 목소리만 듣고 혹시 성우시냐고 그래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성우시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음향 박사님이 제 목소리를 분석을 해줬어요 신부님 목소리는 톤이 노, 높은데 굵대는 거예요 톤이 높고 굵으면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내 말은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화 방송에 이렇게 신부님들 나와서 쭉 강론하시잖아요. 수임들 강론하시잖아요. 강의하시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받아 적을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단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 갖고 3일 만에 오셔 갖고 성령을 보내셔 갖고 승천을 뭐 하셔 갖고 제자들이 뭐 그러니까 정말로 듣기 좋은 내용인데 톤이 거의 갖고 목소리 톤이 낮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한마디라도 예수님께서 <laughs> 부활하셔갖고 어? 또 다시 오자 승천하셔갖고 성령,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은 말인데도 목소리 때문에 제가 받는 이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사해서라고 독서하고, 뭐 신학교 때도 무슨 뭐 세미나 발표 이럴 때. 제가 목소리 좋은 걸저 자신도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서품 받을 때난 다른 거 달리기 잘해달라고 나 기도한 적 없어요. 서품 받을 때팀잘 뛰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나는 누워서 제단에 엎드려갖고 주님한테 딱두 가지 부탁했어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글잘 쓰게 해달라고.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큰 신부 별로 소용 없다고 생각해. 요 아니 복음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네.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그 보좌신부 때 굉장히 15,000명, 16,000명 본당에 보좌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참전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을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 10년 후, 20년 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과연 내가 받은 게 뭘까? 내가 받은 게 뭘? 까 여기 계신 분들 하느님께서 하나씩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어, 신부님, 저는 받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밥 짜라는 것도 재능이에요. 밥 짜라는 것도 나는 우리 주방장님, 우리 생태마을의 주방장님 있는데 정말로 밥을 맛, 맛있, 음식을 맛있게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주방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청소 잘하는 것도.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정리 정돈 잘하는 사람.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여자 조카랑 밥을 먹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청,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빌딩 청소한 사람이 있어 천억을 넘게 벌었대요. 자기는 항상 정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빌딩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천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이거 너, 너는 왜 수학 경시대1 등을 못해 왔냐? 너는 왜 사법고시 합격을 못해 왔냐? 왜 달리기 잘하는 애가 왜 수학 경시대1 등을 해야 돼?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원진 선수한테 지금 사법고시 합격해 오라고 그러면 유원진 선수 사법고시 합격해 올수 있어요? 유원진 선수뭘 잘해? 공잘 던지나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또 지금 사법고시 합격한 애한테 너 메이저리그 갖고 공 던지라 메이저리그 입구에도 못 가요. 사람이요, 다, 인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 멋이 없어서 래지 멋대로 살줄 알아야 돼. 자기 생긴 대로 살줄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남을 축복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키도 안 크고, 힘도 안 세고, 몸도 조그맣고, 뭐, 이래도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난 내가 받은 게 목소리라는 생각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 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 어머니, 나 이렇게 조그맣게 놔줘서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기업체 강의단이죠. 뭐 무슨 정부 기관 강의단이죠. 뭐별군데다 강의다. 하다 하다 아침마당에까지 와서 강의해달래. 아침마당에까지. 아침마당에까지 생각을 해봐요. 이 목소리라는 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 하다가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분들 가끔 봐요. 의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7년, 6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의사 공부했으면 의사만 하면 되지. 주식 투자는 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데다가 방향을 돌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뭐, 아까 잠깐 저기 만뭐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25년 동안 버는 거 쫄딱 망했대. 영화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다가 하 되게 망하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안 해서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 이 머릿속에 이거 빼세요. 공부 빼고는 나머지 다 잘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 빼고. 그런데 나머지 다 잘하는 건 그건 소용없어.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돼.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크레인 저 잘해요. 포크레인 정말 잘해요. 내가 뭐 하루 종일 포크레인 가지고 황토 집질 때도 포크레인으로 지는 황토도 잘 캐요. 근데 내가 포크레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밤 6시, 7시까지 하는데도 하나도 안 지겨워 10시간을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해봐요 나 아마 미칠 거예요 미칠 거야 10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근데 포크레인을 10시간 하면 하나도 안 지겨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이라는 게요 내가 재미가 있고 몸에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요 일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생태마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어,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지금 여주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로 하고 싶어 여주도. 그리고 아프리카 자카란다도 그 농장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파견하고 싶어요. 그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 50살, 60살 천지야 천지 지금. <laughs> 예. 우리가 이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 세대 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일할까? 50살 넘으면 하지 마세요. <laughs> 예, 예.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좀 예, 보내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축복해주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남을 축복해주는 건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들이, 저는 우리 후배들이 막 강론자라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부관장 신부들이 세 분이 이제 이제 지금 왔다갔는데 저는 이제 강의는 내가 하지만 미사 강론은 부관장 신부님들이 대개요. 너무 강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부관장 신부들이 강론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갖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관장 신부들한테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재료를 고마 제공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예, 참, 이렇게, 내, 네, 이렇게 후배 신부들이 강론 잘하는 거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것도 막 사목 잘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근데 어, 저놈의 새끼 봐라. 나보다 강론을 잘하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내가 조금 능력이 보자라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줄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야. 중국 애들이. 지금 본토는 뭐 하느님 안 믿어갖고 엉망이지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거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 준다 이이 이, 아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말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아예 사촌이 땅을 샀어 그래 축하해 주는 그런 문화가 난 이루어졌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시기심이 게으른 놈이 시기심까지 있어 게으른데 남 욕이나 하고 앉아있어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부지런한데 남 칭찬까지 할줄 알아 이 사람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쁜 건 판단하는 거야 어떤 판단? 부정적인 판단이에요 부정적인 판단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 야. 내가 남을 심판하면은요. 하느님도 나를 심판을 해요.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남을 심판을 하냐 말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평생의 내 숙제였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것이냐 내 눈에 있는 들뽀를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남의, 이대한민국에 보면은요 남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요 남의 티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자기 눈에 있는 들뽀를 안 보는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다 죽일 놈만 있는 것 같아요 죽일 놈만 다 때려 죽일 놈만 대, 대한민국이 사는 것 같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때려 죽일 놈만 살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내가 그 좋아하는 우리 경남 최경남 신부가 또 해준 얘기예요. 자기가 조용필그저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감동받았대요. 너무 너무 정말로 프로페셔널이 저거구나. 우리 신부들도 저런 마음으로 사목을 하면은 정말로 사목이 잘될 거란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1982년 비련이라는 못 찾겠다 깨골이라는 사집 이 사집을 냈는데 비련이라는 그 노래가 있대요. 그런데 시골 병원에 지적장애아가 8년 동안 14살짜리 먹은 여자애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얘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14살짜리가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8년 동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던 애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쫙 흘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미치죠 내가 감정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조용필 씨한테 제발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와 갖고 이 아이 손한 번만 잡아 줘라. 손 잡아 주고 노래까지 해 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손이라도 잡아 줘라. 그 핸드인데 그때 조용필 씨가 1982년 사집 못 찾겠다 곪꼬리할때캬바레에 가서 노래 한곡 하면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근데 보통 하루에 세네 번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 시골까지 위약금 물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마라.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조용필 씨가 이렇게 바깥에서 듣으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니 저, 저기 뭐 어떤 지적 장애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란 노래를 듣고 비련은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이제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네 개라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대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시골까지 촥간 거야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탁 이렇게 노래를 촥 그냥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이 조용필 씨는 그걸 보고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테니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한 말이 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오늘 저 아이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 앞으로 받을 돈 모든 것보다 비싼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보낼 생각하지 말아라. 탁 갔다는 거. 그게 1982년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조영필 씨가 훌륭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조영필 씨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laughs> 어.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23억인가 4억이나 되는 돈을요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그 다음에 소아 백혈병 걸린 아이 한 500명 수술비 다 대주고 지금도 1년에몇 억씩.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저는 김장호 씨 독도 참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가수 하나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도 뭐 100억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동참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 애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탄 폭탄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태풍이랑 태풍은 그냥 일본에 다 가서 쏘. 지금 아직도 10월 30일인데 아직도 무슨 무슨 프란치스코 뭐 이거 태풍 다, 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905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나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들 이번에 뭐 외교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한국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대놓고. 근데 이 정치인도 기업인도 못하는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은요,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판단, 어떤 판단을? 부정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조가 동탁을 죽일라고 해요. 한 왕실을 자꾸 동탁이 쥐고 흔들으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죽일라고 하다가 들켜요, 동탁한테. 왜냐면 동탁이 무술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진궁이랑 장우수랑 막 도망을 가는데 동탁이 전국에다 방을 붙인 거예요 조조 잡아오면 엄청난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조는 마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 거죠 산속으로 군물로 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아버지 조승 아버지 친구 여백사라는 집에 이제 숨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백사가 이 조조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집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내가 방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술이 없다. 내가 고을에 가서 술을 받아 올 테니 너는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여백사는 이제 고을로 술받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조조는 혹시 고을에 가서 나 고발하러 간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염탐을 하는 거야. 근데 부엌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가 칼 가는 소리가. 근데 집안 식구들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아니, 조전 조그매고 진공은 컸거든요. 이것들 봐라. 여백사는 나를 고발하러 가고 저것들은 나를 죽일라고러네 그래 갖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여백사의 식구 부인 자식 아홉 명을 다 죽여요. 칼로. 다 죽이고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거 없나 하고 뒷견문을 딱 열었는데 곁에 돼지가 큰 거하고 작은 거두 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 식구들은 큰 돼지를 먼저 잡을까, 작은 돼지를 먼저 잡을까 이렇게 말한 건데 조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큰 놈을 먼저 잡을까, 자,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죽인 거죠.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 우리가 정말 판단이 다옳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조조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술을 받아서 기분 좋게 오는 조승을 길에서 만나, 저기 여백사를 만나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조조가. 왜한번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는 더큰 거짓말을 하고 더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 들보를 볼 생각을 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끄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성서 예수님이 참 예수님 말씀 말씀마다 정말 묵상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말씀 정말 말이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자 의제자 증자가 성인 일일 삼성 일일 성인지도 일일 삼성 오신 자기 일을 세번 반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인들은요 남 잘못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누구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을 캐내갖고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게 신앙이냐?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만 캐 특히 성당 다니면 활동하면은.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남만 보이잖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레조 단장은 어떻고, 꾸리아 단장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남 욕만 디립다 하잖아요. 근데 남 욕할 시간이 있으면 누구 들여다봐? 자기 들여다 부처님 제자 넷이서 장인어들끼리 토론했어요. 야,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사랑이다, 사랑. 얼마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 문제 수도 없는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다. 사람보다 더구는 거 배고픔이다. 그렇죠? 배고픔의 고통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오죽하면은 대학 교수가 그돈몇푼 받아보겠다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부정 입학, 몇백만 원 받아갖고 부정 입학하고 교수 자리 쩔러 나가고 이게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배고픔 그냥. 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 인간의 욕심, 그랬더니 또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분노다. 분노, 화가,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어, 이건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싸우는 게 한순간 무너지는 게 뭐냐면, 분노 때문에 그래 분노, 그랬더니 또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슬픈 건 죽음에 대한 공포다. 그 맞죠? 우리 인간이 모든, 그랬더니 그에다 됐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와 갖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서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게 저는 부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수님,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때 부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긍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한심해 아한심해요 한심하죠. 정치인들 아, 정말로 내가 저 지난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서로 말한 깍깍 진짜 말한 지금까지도 한심해요. 뭐 조금만 뭐 정말로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또 저기 국회의원은 이놈의 나라를 그냥 뒤집어엎어갖고 북한한테 그냥 줘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일까요? 저는요. 5천년 역사상.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고려시대 우리 원나라 조공 바쳤어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한테 조공만 바쳤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 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조선시대는 명나라, 청나라, 다 조공받치고, 다 왕자들 다 보내고, 소연세자 뭐 이런 사람 다 거기 다 다가 있는 거 다. 그리고 그냥 청나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라 뺏겼어요?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천년 이상을 통일국가 다 나눠져서 싸우고, 지금도 뭐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천 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강성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1조 달러야. 무역규모가 세계 8위,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예요. 근데 미 일본은 6조 달러야, 무역규모가. 중국이 8조 달러, 미국이 14조 달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야.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야. 우린 1조 달러밖에 안 돼. 근데 그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됐어. 그러니까 그참 조공받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또. <laughs>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5천 년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잘 만들어요. 차잘 만들어요. 제가 저 지난 9월달에 미국 그 뉴욕의 자살방지 협회에 가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 회, 초청한 회장님이 차를 이번에 싹 바꿨대요. 뭐 워낙 뭐 돈이 많은 분이라 뭐 에쿠스, 뭐 볼보, BMW, 렉서스 뭐 다섯 대를 다 바꿨대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에쿠스래요. 나한테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차 브랜드가 떨어져서 그렇지 한국 차잘 만든다고. 그것도 40년 만에. 남들은 100년, 120년 됐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쫓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애구스를 타고 나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차를 누가 제일 무시하느냐? 대한민국 놈들이 제일 무시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 텔레비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또 핸드, 휴대폰 잘 만들고, 제가 이 휴대폰도 이뭐 아이폰 막 나오고 난리 칠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 휴대폰을 봐서는 전 세계 시장 1위를 할 거다. 4, 5년 전에 내가 방송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1위 하잖아요. 정말로 잘 만들어요. 에어컨 잘 만들고, 냉장고 잘 만들고.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근데 막온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곧 망할 것 같은 얘기를 방어망. 아니, 오죽하면 요즘 달러 떨어져갖고 지금 주식을 뭐 40일인가 50일 째 우리나라 주식만 산대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 국가 전체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천년 역사상 요즘 중대잖아 요즘 어?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만 4천원 5만원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 9만 4천원 9만 5천원이 지금 내년 7월 달부터는 20만원 준대는 거예요 물론 100%다 주면 좋은지만 아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대는 거 20만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달이 20만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laughs>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되길 바라? 나라가 잘되길 바라 저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어으면은요 여러분들 65세 넘은 분들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다 넘어 가요. 용돈.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융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생태마을에 음, 주창덕씨라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환경 북도에서. 살다가 지금 55신가 이쯤 나이가 됐는데 북의 얘기를 들어주면요. 우리 직원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쌀 구경한 적 없대요. 밀가루도 구경한 적 없대요. 제가 제일 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 밀가루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밀가루는 어디 1년에 두번 나오는데 두 번. 그리고 강냉이 죽만 먹고 산대요. 그럼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그건 뭐 농약을 쳐야지 뭐 맛이 이상할 거 아니야. 농약 칠 돈이 있어야지 농약을 칠거 아니에요. 농약 그러니까 이제 안뱅이 아마 밀 보리로 아마 하는 거 같아요. 그 수제비 먹으면 그렇게 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1 년에 딱두번 먹는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강냉이 중을 먹는다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우리 이제 생태 마을에서 이제 가지 튀김을 하면은 우리는 가지 튀김을 밀가루 살짝 묻혀갖고 튀기잖아요그래갖고 그걸 나가면요 그 가지를 들고 주방에 들어가요. 그 탈북자가. 주방장한테 따져요. 밀가루 요것밖에 왜안 묻히느냐고. <laughs> 내가 밀가루 먹고 싶어서 북에서 넘어왔는데 왜 밀가루를 요것 조금밖에 안 묻히느냐고.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북한은요. 수도 없이 불, 굶어 죽어. 내가 지금 북한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95년, 96년, 97년에 죽을 때 북한 사람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나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았대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굶어 죽으면 요다 색함해 갖고 죽는데, 못 먹을 때. 근데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탄광촌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한 10명이 색함해 갖고 다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지, 왜 이렇게 다 색함하냐고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 있는 거라고 지금 열몇 명이 그대로 앉아, 서그 자리에서. 참, 북한. 얼마 전에 뭐 6명 넘어갔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분들 내가 쭉 읽어봤어요. 북한 가면 어떻게 대우할 줄 알고 아파도 병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무슨 김일성 주체 사장 찬양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주고 하는데. 에? 그냥 이 여기만 뭐 대통령이라는 그 수령 우리가 또 우리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 아바이 김정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 뭐가 있냐 국민들 다 굶어죽이고 뭐가 위대하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이런다니 근데 더 슬픈 건뭐냐면은 이분이 왜 탈북을 했느냐면 자기 딸하고 같이 해서 딸은 지금 간호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관절염이었대요. 부인은 심장병이고 그거 고치고 싶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돈을 조금씩 조 조금 모아가고 좀만 기다리면은 자기 가서 데리고 올 텐데 안 기다린 거야. 이 아들하고 부인이 이번 여름에 암록강을 걷는 거예요. 암록강을 건넜는데. 기다렸는데 연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못 만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생태 마을에서 저녁에 밥을 막얼굴이하얘 가고 아주 이만 다 죽어가더라. 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느냐고. 저저뭐 주창도 경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연북에서는 건너갔다는 소식이 왔는데 연변에서 못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행기 표 끊어 주고 돈 주고 가서 찾아와 봐라. 자식 아들하고 부인 소식을 모르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찾아와봐라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결국 못 찾고 자기 말 넘어가다가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압록강 너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호강에 요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여러분들이 나만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미, 북한에 그래도 지금 신앙을 하는 게 1%도 된대요. 크 아, 숨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1%가 된다는 거,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이때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하느님께 찬양대로 영광 드릴 수 있는 거, 통일이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그 안에 이 정말로 신앙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은요. 정말로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로. 요즘 나는 한국에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잘생기면 다 오케이야. 키 크면 다 좋고. 뭐 남자는 키가 커야 돼. 키가 키, 개뿔, 뭐 키가 크 뭐가 좋아요. 이 기장, 옷, 옷, 저기, 막 기지나 많이 들어가지. 키큰게 뭐가 좋아. 그냥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볼줄 안다. 척 보면 안다. 그게 여러분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떠도난 얘기에 이 하버드 대학에 스탠포드 부부가 가갖고 허름한 옷을 입고 스탠포드 부부가 가갖고 이 저기 뭐야 하버드 대학 총장실에 가고나좀 여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16에 하버드대 다니다가. 그래갖고 나 여기 좀 기증하고 싶다. 좀 총장을 만나게 해주라 너무 허름하니까 이 수위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기증하냐 안 만나게 해줘.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샌프란시스코 사람인데 아주 철도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아니 저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돈을 기증을 안 받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대학을 하자 그래갖고 생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 갔을 때도 스탠포드 대학을 지나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전었더라고. 대학이 아니라 거의 뭐 궁전 같이 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기 뭐야 그 하버드 정문에는 이런 말이 써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라는 글귀가 있대요. 네. 네. 죄로 가는 길은 내 눈에 있는 들보 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끄집어낸 이런 사람들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판단하지 마세요. 남 평가지도 마시고 남 비난하지도 말고 판단하고 난 다음 비난하지도 말고.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비웃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인들은 남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이거는요 이 사도 바오로가 남을 해치는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을 해치는 말은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몸에 배 있어 남한테 흠이 되는 말한 마디를 해드려도 우리가 정말로 이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게으른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는데도 판단을 부정적으로 해 이거 이, 이 사람 이거 쓸데가 쓸 있는 사람이야 쓸데가 없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실하고 남 칭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죄질것 같아, 같아요 안질것 같아요? 죄안 져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면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평생의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 외로움도 걱정되지만,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고 힘이라도 있지만, 늙어서 힘이 없는데 거기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첫 번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힌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외로움과 경제력은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합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연령층의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과 인간 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 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들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느낌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배우자를 찾고 친구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찾아와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늡니다. 혼자 밥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나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둬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두 번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 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불합리하다 욕심만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은 삼가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더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소 헐거운 관계더라도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가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외로움을 극복할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포함된 개방성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돌리는 무기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안 짓고 살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는 한죄안 짓고 살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죄질것 같아요, 안질것 같아요? 저도 져요. <laughs> 저도 져요. 제가 어,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로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 가 끝나면은 대미사 에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를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한 번씩 잡아주려고 그참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인사를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성사에 머리를 짖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laughs>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살라네요. 예, 예. 이쁜 예,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빛이 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질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어,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참여에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고 그러면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때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남편은 또술 먹고 바람 피고 때리고 폭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남편 정말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56년 동안 남편이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이 누워갖고 치료하자고 그러는데도 또 그날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확 김에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놔둬야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온 한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시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 하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 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벌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시커 뚜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뚜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 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 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 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막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또 들어올 때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차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꼬리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죄 그렇게 죄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 신부님은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가갖고 이제 천당 지옥 연합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서 있는 거야. 어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 책을 대충 넘기는 거예요. 대충 어, 대충 넘기더니 핸드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 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키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 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어,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어,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본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래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도장 지옥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팔고 산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난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어,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연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으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휘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면 몇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일곱 번 잘못해갖고 일곱 번다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응, 회개하라고 할때그여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줬다. 그래서 이여자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회계라 뭐이 저기 뭐 저기만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 평생 살면서 죄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쫙 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laughs> 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요. 뭐 여기 도시의 아범 막 빙글빙글 막 이상한 이발소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뭐, 낮에도 마찬가지. 음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두 개, 세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울 강의,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초만 늦게 출발해도빵 빵빵빵거려요. 이게 뭐,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뭐, 그냥 설날, 그냥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에 그냥 찾아온 자식들 다 죽이고. 이게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것 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던 어느 시장님의 시장님. 시장님인데 열심히 우리 천주교 교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돈을 안, 안 받았대.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 열달 갔다 왔대요. 갔다온 이유가 뭐냐면 추석 때 선물 꾸러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선물을 막다 보낸대요. 그럼 정말 사과 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미처 못 보내고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뭐 업무 바쁘다 보면 다음 날 뜯어 보면 거기 안에 돈이 꽉 들어 있대. 요 그래 갖고 다시 돌려줘도 하루만 그게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꺼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올라가면요. 죄 짓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놔야 돼요. 빌게이츠, 워런 버핏 이두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 냈냐면 천억 달러를 만들어서 천억 달러. 빌게이츠는 육백억 달러를 내놓고 워런 버핏은 삼백억 달러를 빌게이츠한테 줬어요 자선 재단에.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잖아요. 삼백억 달러면, 참, 우리나라 전 대통령은 삼백억 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빌게이츠, 워런 버핏은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빌게이츠한테 줬어요. 그럼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빌 게이츠가 훨씬 자선 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갖고 30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게 내놓는 걸 떼어나서 안 떼어먹으면 다행일 텐데 이 세금으로 떼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 이 하느님께서 많이 준 얘기는 많이 나누라고 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룻가복음 십육장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 알죠? 부자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다못해 나자로 떨어지는 그그 그 저기 뭐야 부수력이도 못 개가 나자로 종기 할 탔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 호강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똥에서물한 방울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이 이 나자로는 호강을 하는 거. 당신은 부자인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출세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우냐면 죄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만큼 뭐가 많어? 책임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속편한 게 있어.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들, 창녀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 천당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수서 성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놔야죠. 요즘 저는 중국을 이렇게 보면요,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걱정돼요. 다섯 살짜리 아이 막 눈알 빼고 막 그렇죠. 5 0 살짜리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도 눈알 막 빼가고 참이 살아있는 사람들 눈알을 빼가요. 또 애들 한살두 살짜리 유괴해다가 유괴해다가 팔아먹는 이게 수두룩하다는 거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 그거 얼마 전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국에서 올린 동영상 유튜브를 봤는데 길만 길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소매치기.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니 잡았다고 그 할아버지를 길에서 때리는데 한 명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때리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남일을 관여하지 않는데 관여했다가는 더큰 화를 입어서 양심이 완전히 없는 거죠. 돈만 벌으면 뭐예요? 요즘 중국이 돈잘 버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나라 또 있잖아요. 일본, 일본도 똑같은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수 있느냐. 우리가 자그만 죄들이 커서 큰 죄가 되는데 그 자그만 죄, 우리가 큰 죄로 가는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야, 게으름. 덴마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어서 게으름은 늙어서 도족이 된다고 래요 게으른 사람이요. 다남 욕하고 비난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재미나게 노는데 내 정말 친한 형이 전화할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이씨, 왜 죽어? 좀만 기다리지. 아,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아, 왜 죽었어? 장례 미사가 언제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요일 날 수원 모전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라고 알아서 리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내가 너무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길래 형 신부를 어, 형 경남형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 유일하게 대자가 한, 말, 한 명이 있는데 위한 말기였대 사기. 근데 이제 신부인 대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그 신부님이 대부니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연락 이 계속 왔대요. 계속 왔는데 내일까지 가지, 내일까지 가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대자 죽은 걸못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다가 그 소중한 대자 죽는 걸못본 거예요. 그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래서 형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지? 조지 버나드 쇼 그랬더니 어,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극작가야.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94살에 죽었어. 94살에 94살에 죽었는데 94살에 죽으면서도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놓고 죽어서 아흔네 살에 죽으면서도 우물쭈물하다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하지 내일 하지하다가요 소중한 일을 못 하는 경우 가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내일 할게 내일 할게 그러다가요 아무 일도 못 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해 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 똥은 똥은 자기가 싸야 돼. 똥은 아, 그 똥도 그냥 며칠 그냥 예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으로 가는 거죠. 이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을 팔짱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 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아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줄라니까 콧물이 쭈루르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닿은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끈내 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것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대기 가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어 이게 뭔가 하고 구대기 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아이 구대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아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뒤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냐면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는 경우 참 많아요. 우물쭈물하다가 큰 코닥 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성당 나가, 성당 나가, 아, 나중에 나갈게. 내가 좀더 늙으면 나갈게, 늙으면 나갈게. 그러다가 성당 나가서 회개도 안 하고, 정말 하느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아요. 뭐, 그 저기 막 게으른 처녀나, 그 내일 가지, 내일 가지.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냥 시모님한테 병자성사도 못, 못 받고 죽는 사람이나 뭐 달라요. 탈릴게뭐 있어요? 우리 생태 마을에는... 이제 그 여름에 환경 피정을 해요. 전국에서 70개 성당이 와요. 그럼 애들이 한 3천 명 정도 와요. 그럼 2월 달에 예약이 끝나요. 그럼 어떤 성당은 2월 달부터 계속 답사 와요. 답사 오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선생님, 신부님 뭐 선, 저기 뭐 수녀님들이 다 와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런 성당들은요 와서 프로그램 잘 하고 가요. 근데 어떤 성당은 답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프로그램 문의도 전혀 안 해. 6월달, 7월달 하기 전 6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전국에 있는 성당에 다 오라고 해갖고 하루. 그래서 프로그램 다 답사식 그것도 안 하.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왔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고. 그리고 그냥 2박3일 동안 싸우가는 고 성당들도 있어요. 보문은 인생에 있어서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요. 항상. 보면은 우리 생태 마을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고추밭에 대대좀한백평좀 전부 다 걷어놔. 어 저녁에 와보면 안 걷어놨어. 왜안 걷어놨어? 뭐 태풍이 온다 고 그랬다. 뭐뭐뭐 뭐, 뭐 누가 일을 시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잘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겠어요? 잘르면또 우린 대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다 취직을 해갖고 하잖아요 집에 가갖고 또 뭐라고 했냐면그 생태 마을 망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막. 예. <laughs>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줬는데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고 술 먹고 때리고 이래갖고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왔을 때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뭘할 거다. 10년 후에 뭘할 거다. 20년 후에 뭘할 거다. 30년 후에 뭘할 거다. 이거 계획 서 있어야 돼? 안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 없는 분들, 여기 지금. 지금 50에 은퇴해 갖고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 50에 은퇴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대한민국 도다 편안한데 안 죽어요. 50이 넘어서 백 살까지 안 죽는 거 5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백살 이상의 몇 명이냐면 만3 4 0 0명이에요백살 이상이. 근데 돈을로 한건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내가 백살 이상 넘은 사람들 조사를 했을 때몇명이냐면 2,400명이었어요. 2,400명. 3년 사이에 만 명이 늘은 거만 명. 이안 죽고 만 명이 코딱으로 3년 사이에 만 명이 늘은 거예요. 지금 9 0살서부터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명이에요. 13만 4천명. 그런데 8 0살서부터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명이에요. 97만명. 그런데 7 0살서부터 80살까지는 몇 명이에요? 270만명, 273명. 그래서 65세 이상의 몇 명이 613만명, 613만. 근데 명, 613만 명. 이분들이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안 죽고, 안 죽고 그대로 가는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어,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그럴 때그 부지런함이 쌓여서 나중에 누리는 행복이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다. 그럼 이게 참, 음, 몹쓸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은 안 하면서 남잘되는 꼴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 이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지. 왜 배가 아파요? 저는 아예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메나탄을 다 사요. 메나탄을. 얼마 전에도 7억 달러짜리 맨하탄 상징 건물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하탄에 건물을 사는데 그렇게 대기업가도 사지만 뉴욕에 사는 중국 사람들 40명이 모여 갔고요. 40명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 갖고 건물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세 들어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뭐 베트남 사람들 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세를 전부 다 올려요. 그럼 세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교 어, 그런 지역을 그러, 그러잖아요. 차이나 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이나 타운. 중국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3,500만 명이 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냐면 2조 달러래, 2조 달러. 우리나라가 1년에 수출입 다 합쳐서 1조 달러에요, 우리나라. 1조 달러. 근데 얘네들 자본이 2조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본토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 투자하고 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상권을 형성해 갖고 돈을 모아 갖고 건물을 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재정은 70%,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다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잘못된 이런 납 분이 우리들의 그뭐뭐 속담이라고를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축하해 줘야죠 근데 우리는 남잘되는 꼴을 못봐 누가 좀 조금만 뜨면은 그 사랑 그냥 깎아내리가 바빠 이래서는요 이 세계 속에서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도 불행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이뭐 폴란드에서 사는 유대인, 러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딱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이민자 협회 회가 있어요. 갖고 그 사람을 아파트를 빌려주고 또 취직까지 다 시켜줘요. 그 사람이 일었을 때까지 잘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항에 딱 어리삐리하고 도착하면은 이거 그냥 그 갖고 싸들어온 돈다 등쳐먹기 바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백화점은 누가 다 쥐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화점에 입점을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만드냐면 유대인 이 저기 뭐 유대인이 만드는 물건부터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돈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무슨 소송이 나면 누구한테 맡겨 유대인 변호사한테 맡겨요. 아프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 의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의 부의 한 50%를 유대인이 지고 있대요. 그중에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래요. 철저하게 민족끼리 돕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기심이 없는 거죠, 시기심이. 우리 시기심이 너무 많아. 이출애국기 이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하지도, 안, 행세해서도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이게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다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갖고 건물 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네.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특출나지만은 이게 서로 축복해주는 게안 되는 거죠. 미국의 7대 영화사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대인이야. 6개가 파라마운트, MGM, 워너 브라더스, 유니버설, 21세기 폭스. 이다 유대인 유대인이 만든 영화사예요. 할리우드의 모든 건 디즈니, 월트 디즈니만 미국 사람 거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도 CEO가 20년 동안 유,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건다 유대인이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돈들, 배우도 유대인을 쓰고 무슨 시네로 작가도 유대인을 쓰고 감독도 유대인이고 영화 배급사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다 보내냐? 본토에 보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에서도 하다못해 주일학교 하나를 운영해도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시기심 때문에 깨져요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왜 깨져? 전총회장단하고 후임총회장들하고 후임 서로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깨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참 많아요 하느님께서 양을 바친 아벨의 제물은 받으고 곡식을 바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무엘 이서의 이 서에 이 상권의 10, 18장 7절에 보면은 지금 PLO 이스라엘 맨날 테러하는 걸 PL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근데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 성서에는 필리스타인이라고 써있어 필리스타인 있었어요 얘네들이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그 골리아스한테 맨날 그냥 지고 근데 다윗이 나와 갖고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들을 다쳐 죽여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그냥 완전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런데 다윗이 싹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속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사울은 수천을 쳤고 다윗은 수만을 쳤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살짝 미쳐요. 뭐가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일라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래 그래. 끊임없이 죽일라 그러고 하다못해 딸미가를다윗한테 줘요. 사위야, 사위. 그런데도 죽일라 그래요. 결국은 그 능력 있는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요. 사울 곁을 떠나니까 사울이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잖아요.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 필리스테나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다 죽고 자기만 남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스로 자기 배, 가를, 배를 칼로 자기 자살해, 자살. 다윗을, 그 능력 있는 다윗을 자기 옆에 왕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처음으로 통일한 왕으로서의 그 대단한 명성을 누렸을 거야. 근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모든 걸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다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교회 분열도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뭔줄 알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는 하나 를 근데 성당에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이뻐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이뻐하는 교한 명만 이뻐하면 요 나머지 한 15명, 20명 다 적이 돼버려 딱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누구 이뻐할 수도 없어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야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 사랑도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 전서 1장 10절에 교회 분열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개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분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시기심으로 생긴 분열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알시겠지만이 영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의 그못 자르트하고 쌀리에르라고 있잖아. 쌀리에르가 너무 못 자르트 를 시기해 갖고 마지막에 못 자르트 막 계속 힘들게 작곡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막못 자르트가 막해 갖고 못 자르트도 빨리 죽지만 쌀리에르도 결국은 정신 분열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요. 남안 되게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만만큼 고통을 겪는 거. 친구가 성공하거나 사회에 승진하면 축하해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요. 남 시기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 부러워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야. 나는요 달리기를 정말로 못 해요. 정말로 초등학교 뛰면 꼴등이야. 막쭉 뛰어도 꼴등이야. 얼마나 이분들이 빠른지 난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는. 참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음, 뭐옛날에는 그림의 필요성을 별로 몰랐는데 아뭐 외국에 다니고 뭐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막뭐 얘네들이 막 고후 막 이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예술혼이 막 불타요. 그래 갖고 막 집에 와 갖고 막 도자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동창 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은 동창 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아, 난 내가 그린 건데, 한 7살 정도 애가 드... 아, 내 그림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명작이지, 보고 웃는 거 보면은, 그런데 수준은 조카가 그린 그림이냐? 난 그림을 참못 그려요. 또 나는 수학을 참 못해요. 중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지, 전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다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지 수업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난 수학을 정말로 못했어요 수학을 근데 내가 맨날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하지 나는 왜 수학을 못하지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리지 맨날 이런다면 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런 걸못 가졌지만 난 뭐가 좋아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나는 <laughs> 네.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 좋은 거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냐면 느 애들이 막 발표할 땐다시끄시글래요 내가 일어나서 발표하면 다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확 들리나 봐요, 귀가. 그리고 제가 왜 목소리 좋은 줄 아느냐 면 사복을 입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내가 사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음식을 딱 시키면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성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잘 생겨서 키가커 뭐가 있어 딱 목소리만 듣고 혹시 성우시냐고 그래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성우시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음향 박사님이 제 목소리를 분석을 해줬어요 신부님 목소리는 톤이 노, 높은데 굵대는 거예요 톤이 높고 굵으면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내 말은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화 방송에 이렇게 신부님들 나와서 쭉 강론하시잖아요. 수임들 강론하시잖아요. 강의하시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받아 적을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단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갖고 3일만에 오셔갖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승천을 뭐 하셔갖고 제자들이 뭐 그러니까 정말로 듣기 좋은 내용인데 톤이 거의 갖고 목소리 톤이 낮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한 마디라도 예수님께서 <laughs> 부활하셔갖고 어? 또 다시 오셔서 승천하셔갖고 성령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은 말인데도 목소리 때문에 제가 받는 이득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사 해설하고 독서하고 뭐 신학교 때도 무슨 뭐 세미나 발표 이럴때 제가 목소리 좋은 걸저 자신도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서품 받을 때난 다른 거 달리기 잘해달라고 나 기도한 적 없어요. 서품 받을 때팀 잘뛰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나는 누워서 이 재단에 엎드려갖고 주님한테 딱두 가지 부탁했어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글잘 쓰게 해달라고.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큰 신부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복음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네.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그 보좌신부 때 굉장히 만 오천 명만 육천 명 본당에 보좌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참여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을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난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과연 내가 받은 게 뭘까? 내가 받은 게 뭘까? 여기 계신 분들 하느님께서 하나씩 따주셨어요 따주셨어요 어, 신부님 저는 받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밥 자라는 것도 재능이에요 밥 잘하는 것도 나는 우리 주방장님 우리 생태마을의 주방장님이 있는데 정말로 밥을 마시 맛있,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주방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청소 잘하는 것도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정리 정돈 잘하는 사람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여자 조카랑 밥을 먹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청,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빌딩 청소한 사람이 있 천억을 넘게 벌었대요. 자기는 항상 정리하는 걸 너무 너무 좋아했대요. 빌딩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너무 좋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천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이거 너 너는 왜 수학 경시대 1등을못 해왔냐? 너는 왜 사법고시 합격을 못 해왔냐? 왜 달리기 잘하는 애가 왜 수학 경시대 1등을 해야 돼?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원진 선수한테 지금 사복고시 합격해오라 그러면 유원진 선수 사복고시 합격해올 수 있어요? 유원진 선수 뭘 잘해? 공잘 던지나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또 지금 사복고시 합격한 애한테 너메이저리그 갖고 공 던지라 메이저리 그 입구에도 못 가요. 사람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지멋이 없어서래. 지멋대로 살줄 알아야 돼. 자기 생긴 대로 살줄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남을 축복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키도 안 크고, 힘도 안 세고, 몸도 조그맣고 뭐 이래도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뭔지 너무 너무 잘 알아요. 난 내가 받은 게 목소리라는 생각.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들. 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 어머니 나 이렇게 조그맣게 낳아줘서 목소리 좋게 낳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다 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기업체 강의단이죠. 뭐 무슨 정부 기관 강의단이죠. 뭐별군데다 강의다. 하다 하다 아침마당에까지 와서 강의에다 아침마당에까지 아침마당에까지 생각을 해봐요. 이 목소리라는 게 내가 받은 하느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분들 가끔 봐요. 의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7년, 6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의사 공부했으면 의사만 하면 되지 주식 투자를 왜?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데다가 방향을 돌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뭐 아까 잠깐 저기 막뭐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25년 동안 버는 거 쫄딱 망했대. 영화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다가 되게 망하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안 해서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이 머릿속에 이거 빼세요. 공부 빼고는 나머지 다 잘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 빼고. 그런데 나머지 다 잘하는 건 그건 소용 없어.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돼.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크레인 저 잘해요. 포크레인 정말 잘해요. 내가 뭐 하루 종일 포크레인 가지고 황토집 질 때도 포크레인으로 진흙, 황토도 잘 캐요. 근데 내가 포크레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밤 6시, 7시까지 하는데도 하나도 안 지겨워. 10시간을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해봐요. 나만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근데 포크레인을 10시간 하면 그냥 하나도 안 지겨.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이라는 게요. 내가 재미가 있고 몸에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요. 일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생태 마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 네. 저는 우리 생태 마을이 지금 여주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로 하고 싶어요. 여주도. 그리고 아프리카 자카란다도 그 농장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파견하고 싶어요. 그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 50살 60살 천지야 천지 지금. <laughs> 예. 우리가 이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 세대 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얘기 일할까 50살 넘으면 하지 마세요. 예. <laughs> 예.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좀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축복해 주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남을 축복해 주는 건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들이 저는 우리 후배들이 막 강론자라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부관장 신부들이 세 분이 이제 이제 지금 왔다 갔는데 저는 이제 강의는 내가 지만 미사 강론은 부관장 신부님들이 되게 해요. 너무 강론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부관장 신부들이 강론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갖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관장 신부들한테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재료를 고마, 제공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참 이렇게 내 네, 이렇게 후배 신부들이 강론 잘하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또막사목 잘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근데 어 저놈 새끼 봐라, 나보다 강론을 잘하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내가 조금 능력이 보자라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야. 중국 애들이 지금 본토는 뭐 하느님 안 믿어갖고 엉망이지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거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 이이 이, 아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말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아예 사촌이 땅을 샀어. 그래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가 난 이루어졌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시기심이 게으른 놈이 시기심까지 있어. 게으른데 남 욕이나 하고 앉아 있어. 매력이 있을 것같아 없을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부지런한데 남 칭찬까지 할줄 알아 이 사람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쁜 건 판단하는 거야 어떤 판단? 부정적인 판단이요 부정적인 판단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야 내가 남을 심판하면요, 하느님도 나를 심판을 해요.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남을 심판을 하냐 말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평생의 내 숙제였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것이냐, 내 눈에 있는 들뽀를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남의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남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 남의 티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자기 눈에는 들을 는안 보는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다 죽일 놈만 있는 거 같아. 죽일 놈만. 다 때려 죽일 놈만 대한민국에사는거 같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때려 죽일 놈만 살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내가 그 좋아하는 우리 경남이 최경남 신부가 또 해준 얘기예요. 자기가 조용필. 그저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감동받았대요. 너무너무 정말로 프로페셔널이 저거구나. 우리 신부들도 저런 마음으로 사목을 하면은 정말로 사목이잘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영필 씨가 1982년 비련이라는 못 찾겠다 깨꼬리라는 사집 이 사집을 냈는데 비련이라는 그 노래가 있대요. 그런데 시골 병원에 지적장애아가 8년 동안 14살짜리 먹은 여자애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얘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14살짜리가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8년 동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던 애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쫙 흘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미치죠 내가 감정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조용필 씨한테 제발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와갖고이 아이 손한 번만 잡아줘라 손잡아주고 노래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손이라도 잡아줘라 했는데 그때 조용필씨가 1982년 사집 못찾겠다 꾀거리할때 캬바라에 가서 노래 한곡하면 3천만원을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근데 보통 하루에 세네번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 시골까지 위약금 물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마라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조용필씨가 이렇게 바깥에서 듣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니 저기뭐 어떤 지적 장애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란 노래를 듣고 비련은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이제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네 개라고 그랬더니 그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대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시골까지 쫙간거야요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 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탁 이렇게 노래를 촥. 그냥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촥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이 조용필 씨는 그걸 보고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테니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한 말이 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오늘 저 아이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 앞으로 받을 돈, 모든 것보다 비싼 보상을 받았다. 그니까 나한테 돈 보낼 생각 하지 말아라. 탁 갔다는 거. 그게 1982년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조영필 씨가 훌륭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조영필 씨 뒷조사를 쫙 해봤어요. <laughs> 어.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23억인가 4억이나 되는 돈을요.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그 다음에 소아, 백혈병 걸리나 한 500명 수술비를 다 대주고. 지금도 1년에 몇억씩.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요즘 요 저는 김장호 씨 독도 참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가수 하나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도 뭐 100억 모은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동참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 애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탄 폭탄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태풍이랑 태풍은 그냥 일본에 다 가서 쏘. 지금 아직도 10월 30일인데 아직도 무슨 무슨 프란치스코 뭐 이거 태풍 다, 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905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나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들 이번에 뭐 외교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한국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대놓고. 근데 이 정치인도 기업인도 못하는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은요,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판단, 어떤 판단을,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조가 동탁을 죽일라고 해요. 한 왕실을 자꾸 동탁이 쥐고 흔들으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죽일라고 하다가 들켜요, 동탁한테. 왜냐면 동탁이 무술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진궁이랑 장수랑막 도망을 가는데 동탁이 전국에다 방을 붙인 거예요 조조 잡아오면 엄청난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조는 마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 거죠 산속으로 군물로 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아버지 조승 아버지 친구 여백사라는 집에 이제 숨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백사가 이 조조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집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내가 방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술이 없다 내가 고을에 가서 술을 받아올 테니 너는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여백사는 이제 고을로 술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조조는 혹시 고을에 가서 나 고발하러 간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염탐을 하는 거야 근데 부엌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칼 가는 소리가. 근데 집안 식구들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아니 조전 조금 매고 진공은 컸거든요. 이것들 봐라 여백사는 나를 고발하러 가고 저것들은 나를 죽일라 그러네. 그래갖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여백사의 식구 부인 자식 아홉 명을 다 죽여. 요 칼로 다 죽이고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거 없나 하고 뒷견문을 딱 열었는데. 곁에 돼지가 큰거 하고 작은 거두 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 식구들은 큰 돼지를 먼저 잡을까, 작은 돼지를 먼저 잡을까 이렇게 말한 건데 조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큰 놈을 먼저 잡을까, 자,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죽인 거죠.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판단이 다 오라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조조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술을 받아서 기분 좋게 오는 조승을 길에서 만나, 저기 여백사를 만나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조조가. 왜? 한번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는 더큰 거짓말을 하고 더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 들뽀를 볼 생각을 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 하지 말고. 나는 이성서 예수님이 참, 예수님 말씀, 말씀마다 정말 묵상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말씀 정말 많이 해.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증자가 성인 1일 3성 1일 성인지도 1일 3성 오신 자기 일을 세번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인들은요 남 잘못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누구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을 캐내갖고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게 신앙이냐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만캐 특히 성당 다니면 활동하면은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남만 보이잖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레조 단장은 어떻고, 꾸리아 단장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남 욕만 디립다 하잖아요. 근데 남 욕할 시간이 있으면 누구 들여다봐? 자기 들여다봐. 이 부처님 제자 넷이서 장인흘끼리 토론했어요. 야,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사랑이다, 사랑. 얼마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 문제 수도 없는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다. 사람보다 더그는거 배고픔이다. 그렇죠? 배고픔의 고통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오죽하면은 대학 교수가 그돈몇푼 받아보겠다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부정 입학 그 몇백만 원 받아갖고 부정 입학하고 그 교수 자리 쩔러나가고 이게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배고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 그랬더니또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분노다 분노, 화가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어, 이건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싸워온 게한 순간 무너지는 게 뭐냐 분노 때문에 그래 분노. 그랬더니또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슬픈 건 죽음에 대한 공포다. 그 맞죠 우리 인간이 모든. 뭐든... 그렇더니 그에 다 됐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와 갖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서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게. 저는 부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수님,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뽑을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때 부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긍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한심해,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정치인들 크으, 정말로 내가 저 지난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서로 말안칵 진짜 말 안. 돼. 지금까지도 한심해요. 뭐 조금만 뭐 정말로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또, 저기 국회의원은 이놈의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어갖고 북한한테 그냥 줘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일까요 저는요, 5천년 역사상,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고려시대 우리 원나라 조금 바쳤어요. 조 고려시대 때 원나라한테 조금만 바쳤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 왕자도 다 보냈어요. 조선시대는 명나라, 청나라, 다 조공받치고, 다 왕자들 다 보내고, 소연세자 뭐 이런 사람 다다가 있는 거 다. 그리고 그냥 청나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라 뺏겼어?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천년 이상을 통일국가 다 나눠져서 싸우고, 지금도 뭐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천 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강성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요. 1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예요. 근데 미 일본은 6조 달러예요. 무역 규모가 중국이 8조 달러. 미국이 14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예요.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 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 우린 1조 달러밖에 안 돼. 근데 그 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됐어. 그러니까 그참 조공 받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또. <laughs>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5천년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잘 만들어요. 차잘 만들어요. 제가 저 지난 9월달에 미국 그 뉴욕의 자살방지 협회에 가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 회, 초청한 회장님이 차를 이번에 싹 바꿨대요. 뭐 워낙 뭐 돈이 많은 분이라 뭐 에쿠스, 뭐 볼보, BMW, 렉서스, 뭐 다섯 대를 다 바꿨대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에쿠스래요. 나한테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차 브랜드가 떨어져서 그렇지 한국 차잘 만든다고. 그것도 40년 만에. 남들은 100년, 120년 됐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쫓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에코스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차를 누가 제일 무시하느냐? 대한민국 놈들이 제일 무시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 텔레비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또 핸드, 휴대폰 잘 만들고. 제가 이 휴대폰도 이뭐 아이폰 막 나오고 난리 칠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 휴대폰을 봐서는 전 세계 시장 1위를 할 거다. 4,5년 전에 내가 방송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1위 하잖아요. 정말로 잘 만들어요. 에어컨 잘 만들고 냉장고 잘 만들고 그러면 은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근데 막온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곧 망할 것 같은 얘기를 방학, 방학. 아니 오죽하면 요즘 달러 떨어져 갖고 지금 주식을 뭐 40일인가 50일째 우리나라 주식만 산대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 전체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천 년 역사상 요즘 중대잖아 요즘 어?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들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만 4천원, 5만원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 9만 4천원, 9만 5천원이 지금 내년 7월달부터는 20만원 준대는 거예요. 물론 100%다 주면 좋지만, 아,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대는 거예요. 20만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딸이 20만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laughs>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되길 바라? 나라가 잘되길 바라 저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어으면은요 여러분들 65세 넘은 분들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다 넘어가요, 용돈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융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생태마을에 음, 주창덕 씨라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환경 북도에서. 살다가 지금 55인가 이쯤 나이가 됐는데 북의 얘기를 들어주면요 우리 직원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쌀 구경한 적 없대요 밀가루도 구경한 적 없대요 제가 제일 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 밀가루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밀가루는 어디, 1년에 두번 나온대요 두번 그리고 강냉이 죽만 먹고 산대요 그럼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그거 뭐 농약을 쳐야지 뭐 맛이 이상할 거 아니야. 농약 칠 돈이 있어야지 농약을 칠거 아니에요. 농약 그러니까 이안진뱅이 아마 밀 보리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제비 먹으면 그렇게 맛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1 년에 딱두번 먹는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강냉이 중을 먹는다.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우리 이제 생태 마을에서 이제 가지 튀김을 하면은 우리는 가지 튀김만 밀가루 살짝 묻혀갖고 튀기잖아요그래갖고 그걸 나가면요 그 가지를 들고 주방을 들어가요. 그 탈북자가. 주방장한테 따져요. 밀가루 요것 밖에 왜안 묻히느냐고. <laughs> 내가 밀가루 먹고 싶어서 북에서 넘어왔는데 왜 밀가루를 요것 조금 밖에 안 묻히느냐고.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북한은요 수도 없이 불, 굶어 죽고. 내가 지금 북한 이야기란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95년, 96년, 97년에 죽을 때 북한 사람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나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았대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굶어 죽으면다새카매 갖고 죽는데 못 먹을 때. 근데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하는데탕광촌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한0 명이 새카매 갖고 다쭈그리고 앉아 있더래.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지 왜 이렇게 다 새카마냐고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 있는 거라고 지금 열몇 명이 그대로 앉아 서그 자리에서. 참, 북한 얼마 전에 뭐여명 넘어갔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분들 내가 쭉 읽어봤어요. 북한 가면 어떻게 대우할 줄 알고. 아파도 병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무슨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 이해가 안 가. 요 물론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고 하는데 그냥 여기만 뭐 대통령이라는 그 수령, 우리가 또 우리 또 얼마나 웃겠냐면 우리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 아바이 김정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 뭐가 있냐면 국민들 다 굶어 죽이는 뭐가 위대하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다니. 근데 더 슬픈 건 뭐냐하면은. 이 분이 왜 탈북을 했느냐면 자기 딸하고 같이 해서 딸은 지금 간호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관절염이었대요. 부인은 심장병이고 그거 고치고 싶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돈을 조금씩 조금 모아갖고 좀만 기다리면은 자기 가서 데리고 올 텐데 안 기다린 거야. 이 아들하고 부인이 이번 여름에 압록강을 걷는 거예요. 압록강을 건넜는데 기다렸는데 연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못 만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생태 마말에서 저녁에 밥을 먹 얼굴이 하얘갖고 아주 이만 다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느냐고 저저저뭐 주창도 경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연, 북에서는 건너갔다는 소식이 왔는데 연변에서 못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돈 주고 가서 찾아와봐라. 자식 아들하고 부인 소식을 모르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찾아와봐라.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자기만 넘어가다가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압록강 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호강에 요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여러분들이 나만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미, 북한에 그래도 지금 신앙을 하는 게 1%도 된대요. 크 아, 숨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1%가 된다는 거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이때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거 통일이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그 안에 이 정말로 신앙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은요. 정말로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로. 요즘 나는 한국에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잘생기면 다 오케이야. 키 크면 다 좋고. 뭐 남자는 키가 커야 돼요. 키가 키, 개뿔, 뭐 키가 크 뭐가 좋아요. 이 기장, 옷, 옷, 저기, 키지나 많이 들어가지. 키큰게 뭐가 좋아. 그냥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볼줄 안다. 척 보면 안다. 그게 여러분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떠도난 얘기에 이 하버드 대학에 스탠포드 부부가 가갖고 허름한 옷을 입고 스탠포드 부부가 가갖고 이 저기 뭐야, 하버드 대학 총장실에 가갖고 나좀 여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1 6세 하버드 대 다니다가. 그래갖고 나 여기 좀 기증하고 싶다. 좀 총장을 만나게 해줘라. 너무 허름하니까 이 수위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기증하냐 안 만나게 해줘.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샌프란시스코 사람인데 아주 철도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아니 저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돈을 기증을 안 받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대학을 하자 그래갖고 생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야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 갔을 때도 스탠포드 대학을 지나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전었더라고. 대학이 아니라 거의 뭐 궁전 같이 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기 뭐야 그 하버드 정문에는 이런 말이 써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대요. 네. 네. 죄로 가는 길은 내 눈에 있는 들 뽑을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끄집어낸 이런 사람들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판단하지 마세요. 남 평가지도 하 마시고 남 비난하지도 말고 판단하고 난데 비난하지도 말고.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비웃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인들은 남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이거는요 이 사도 바오로가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그러잖아 남을 해치는 말은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몸에 배 있어 남한테 흠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더려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는데도 판단을 부정적으로 해 이거 이, 이 사람 이거 쓸, 쓸 데가 있는 사람이야 쓸 데가 없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실하고 남 칭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죄질것 같아, 같아요 안질것 같아요 죄안 져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면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평생의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 외로움도 걱정되지만,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고 힘이라도 있지만, 늙어서 힘이 없는데 거기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첫 번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힌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외로움과 경제력은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합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연령층의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과 인간 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 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들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느낌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배우자를 찾고 친구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찾아와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늡니다. 혼자 밥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나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둬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두 번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 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불합리하다 욕심만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은 삼가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더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소 헐거운 관계더라도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가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외로움을 극복할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포함된 개방성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돌리는 무기입니다.